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적폐로 인해서 조작된 사건들 하나씩 파헤쳐보는 조작. 오늘은 벌써 열 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열 번째와 열한 번째 방송에서는 3년 전에 벌어졌던 북해외식당 여정 종업원 유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꾸준히 활동해 오셨던 그리고 우리 조작 방송의 전문이시죠. 장경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기억을 떠올려보면 2016년 4월 8일 이때가 총선을 앞둔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엿새다. 예, 그 정도 앞둔 시점에서 통일부가 갑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4월 7일 중국에 있던 유경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배인 포함해서 집단 입국을 했다라고 2016년 4월 8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그 당시 보도를 잠깐 떠올려 보면 그 종업원들과 그분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공개됐던 게 첫 장면에서부터 네. 떠오릅니다. 합동신문센터 앞입니다. 네. 그런 사진이 이래저래 어쨌든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3년 전에 발생했지만 그때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지배인 허광일 씨와 12명의 종업원이 13명이 4월 7일 날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 날 통일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부터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례적이고 공식적인 거는 네. 대량 탈북이다. 대량 탈북. 한두 명이 아니라 상류층, 평양에 사는 북의 상류층 자제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대량으로 탈북을 했다. 그래서 북은 곧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셨고 지금은 굉장히 구치소에서 생활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분의 어떤 정책, 대북 정책이 빛을 보고 있다. 아, 그 사건으로 탈북에 온 것으로. 그렇죠. 빛을 보고 있다는 걸 알려서 그 이런 분을 지지하는 여당이 선거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 통일부는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얼굴 마당. 마당. 그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총선 승리, 북풍을 불러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북풍몰이를 한 거죠. 총선 활용 북풍몰인데 이 발표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역풍이 불었을까요? 저도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갑자기 왜? 역풍이 그렇죠. 불었죠. 역풍이 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원래 덮여져야 되는데 네. 이게 유인 납치 범죄잖아요. 한두 번 했겠어요? 그죠? 유인 납치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이제 이런 발표가 좀 하수상하다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합신센터 앞에 어떻게 하면 찾아가 볼까 제가 굉장히 골몰하고 있었는데 네. 기회가 왔다.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합동신문센터 이것이 오히려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많은 언론들을 모이게 해서 그 합동신문센터 문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또 합동신문센터라는 예. 그 고문시설 아닙니까? 탈북자들 그렇죠. 가둬놓고 고문시설을 문을 조금은 개방한 데 기여를 했습니다. 우선 통일부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무를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활동을 오히려 촉진시켜준 그런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께 감사드려야 되나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뭐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발표 나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의혹이 바로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통일부가 원래 이제 발표를 했지만 13명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검증이 안 된 얘기고요. 저희도 네네. 그렇게 보도도 되고 익명의 분으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이러면 최근에 보석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과 국정원장도 했고 비서실장도 네네. 갔던 분으로 그렇게 실명 얘기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보석됐으니까 좀 우리도 좀 휴전은 해줘야 되잖아요. 고생했어요. 국정원 특활 특수활동비로 박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기치료 한다든가 참여휴대폰 관리라든가 또는 친박을 당선시키기 위한 뭐 여론조사 이런 데 그 우리 세금을 썼다는 이유로 좀 감옥에 고생하신 분인데 최근에 한 1년 6개월 구속됐다가 이제 불구속 보석이 된 그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서 새누리당의 모 사람하고 이렇게 선거 때 이게 이 지금 데려온 사람들 어떻게 빛을 보겠냐. 그래서 전원 기자회견을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거 확실하진 않고 확실하진 얘기고 들은 얘기인데 그 데려온 쪽 입장은 세 명만 하자였어요.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세 명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뭐 이런 걸로 추측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12명이 전부 다 유인 납치된 피해자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3명밖에 기자회견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표했다가 더 문제가 의혹을 불러일으킬까 봐서 취소를 했다. 이렇게 제보를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미디어 오늘 이런 데 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납치인 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한 단계죠. 통일부 발표 말고도 이런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논의가 됐었다. 선거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네. 기술한 사람이 인터뷰한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비행기 몰고 갔던 사람이 네네네네. 그런 인터뷰한 거는 있었단 말이죠.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에 대한 영상을 흐리고 이미지를 흐리고 근데 남쪽 사회의 우월성 이런 걸 알렸던 게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는데 이 13명 사건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의혹이지만 추진되었고 네. 전격적으로 총선 전에 발표됐던 일주일 정도 앞두고 발표됐던 것 자체가 일단 이 사건을 첫 번째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심적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입국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 이것도 되게 많은 좀 의혹이 있습니다. 13명이 되는 사람이 중국에 있다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이틀 뒤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틀 만에. 유경식당을 떠나서 상하이 갔다 말레이시아 갔다가 한국으로.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13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과정은 이 너무나 이게 미리 준비되었고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탈북자들은 뭐죠? 이런 탈북 과정은 집단 탈북 과정은 너무 신속하고 통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보통의 탈북 과정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또 당시에 의혹이 일었죠. 너무 전격적인 입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중국에서 4월 5일 날 납치유인이 시작이 됐죠. 4월 6일 날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태극기가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다가 4월 6일 날 출발했으니까 4월 7일 날 입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국이 됐다는 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탈북자들도 브로커에 의해서 유인 납치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브로커의 이 그 금전적인 이익과 그다음에 그를 허용하는 국정원과의 뭐 국정원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브로커가 탈북... 국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 오게 되면 이렇게 올 수가 없고 태국까지 가야 됩니다. 강을 넘어서 라오스 강을 넘어서 태국에 가서 불법 출입경으로 재판을 받고 다시 한국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외국인 그 보호시설에서 예. 한국행으로 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굉장히 기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1박 2일이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아니면 직접 개입했다? 직접 개입했다. 직접 개입했다는 거죠. 타국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탈북 브로커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여권 문제도 있잖아요. 티켓을 끌려면 여권이 필요한데 북의 여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국 여권을 바로 금방 준비해서 온다? 그렇죠. 여권을 발급 안 해도 뭔가 통행증이라도 준 거 아닙니까? 임시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필요하죠. 말레이시아에서 일일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네.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로 갈 때는 북쪽 여권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그 지배인이 결국 매수됐다라는 의미죠. 이 12명을 인솔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지금
간 곳이 지금 한국 대사관이었고 그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한국 여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임시의 여권이 또 필요하죠. 그럼 이거 미리 어떻게 된 건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마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은 누가 발급을 합니까? 외교통상부. 네. 그죠? 여기 마담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공작이 있었다는 거고요. 오래된 국정원의 해외 공작. 귀순이라 해야 돼. 납치윤 공작이 있었고, 그걸 선거 때 맞춰서 실행을 했고, 그 전격적으로 이렇게 총선 이용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으면 여기는 어떤 제3국이 관여되지 않고는 이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제3국이요? 제3국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국가는 모르고 주권을 침해당한 거고, 어떤 경우는 적극 방조를 했다. 그래서 뭐 그 나라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 나라가 많이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경찰이나.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수상해. 뭐든 의혹이 생겨. 네. 아, 그래서 이쪽 국정을 하고 뭔가 이 굉장히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겠어요. 몇 년 전에도 뭐 좀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13명이 중국 그 유경식당에서 13명이 오는 과정에 계속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했다.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이런 보도도 당시 나왔고 네. 이렇게 물증이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증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하니 네. 저는 뭘로 뭘 가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모든 동경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는 그를 뭐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네, 납득이 안 되죠. 네, 우리 지금 네 가지 지금도 의혹을 왜 의혹자 네. 떼도 되는데. 아까 유인 납치를 하네요. 그 당시에는 의혹이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례적인 발표 또 이례적인 1박 2일만의 입국 네, 두 가지 의혹이 당시에 제기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어쨌든 4월 8일에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 계신 민변 통일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민변에서 저희가 계속 그 탈북자 얘기하면 나오는 곳이 있어요. 합동신문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이 개칭. 아, 네. 했지만은 정확한 거는 합동신문센터가 이게 본질에 맞는 이름이죠.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방송에 다뤘던 그 유우성 씨 사건을 냈던 유가려 씨처럼 인신구제 청구를 법원에 신청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인 접견을 4월 8일 날 보도가 됐죠. 네.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발표를 하고 보도가 된 이후에 저희가 한 달여 5월 16일 16일이죠. 16일 경에 이제 합신센터에 찾아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여러 가지로 해봤겠죠. 거기 가보고는 싶은데 네. 뭐 갈 수 있는 논거나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 대안을 찾아와서 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게 쉽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이거 정국머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변호인 접견을 하는 논거 중에 제가 가장 고마웠던 게 그 네. 전해 2015년 12월에 네. UN 자유권위원회에서 네네. 합동신문센터에 변호인 접견을 보장해주라 이런 공고를 내려놨어요. 제가 그 당시 이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몰랐죠. 몰랐겠죠. 네. 근데 그걸 궁하면 통한다고 또 그런 논리가 있으니 이거 이걸로 하자. 그리고 유엔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형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거 형사 사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조사받는 사람들에서 어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 구금 기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났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도 결국은 유성 유가려 사건, 뭐 홍강태 사건 이렇게 하면서 합신했던 문제가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들이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로 있었고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또 유엔에 그 당시에 그 북측의 부모님들께서 유엔에 서신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또 안에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변호인 접견을 가자라는 논의들을 했고 그러면서 민변에도 TF 준비
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달여 정도에 지나서 비로소 합동신문센터에 변호인 접견 신청하러 갈 수 있었고요. 네. 그 당시 기억나는 건 제가 민변 사이트에 합동신문센터 주소를 그냥 올려버렸다.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 뭐 비밀시설이다 이러면서 보안시설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어디 기자들 올리면 막 그 내리게 하고 이거 국정원이 그런 짓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소를 민변에 변호인 접견한다. 기자분들 오시라. 그래서 사실은 그 기자회견 하는데 그 합동신문센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 건물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나오게 서서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기자회견을. 이런 공포와 위축을 노리는 시대에 저희는 변호인 접견 신청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가는 것도 하나의 용기가 필요했었고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 북쪽에 네. 왜냐하면 접견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봤을 때 접견도 허용 안 되고 저희가 뭐 편지와 또 신영복 선생님의 안에서 심심할 그 독방에 있고 하면 얼마나 그 고무시설을 했잖아요. 안에 그렇죠.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가겠어요? 시간이 안 간다니까 그 독방에 한번 갇혀 안 지내봤죠. 네. 그 납치위원회에서 한번 독방에 갇혀 있어봐. 마음이 어떨까? 불안하겠죠. 그렇다. 하루 시간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가죠. 거기 낯선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여기는 또 대한민국이야. 자기는 북에 살다 왔어요. 그렇죠. 그게 뭐 줄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주로 밖에 그 부모님들이 유엔에 서신 보냈다라든가 이런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안에 있으면 분명히 이제 뭐 민변 나쁜 사람이다, 뭐다 이러면서 국정원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게 또 순진하기 때문에 이게 또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집도 사가고, 그리고 우리를 소개하는 편지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는데, 뭐 유해 물질이 있다고 이 책과 이걸 반입이 안 되고, 접견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착안했을 때 유가려 사건 때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 때 유가려 씨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판사 네. 앞에서 과연 합동신문센터에 내가 자유롭게 지금 입소해 있는지 아니면 위법하게 수용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판사가 확인하는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 절차가 생각이 났고 그것들을 저희가 그 현장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걸 하려면 안에 있는 당사자가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들이 우리한테 위임하면 우리가 가족들도 이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족들이 저희 민변 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해주는 위임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여튼 하늘이 도와준 일 아닙니까? 일단 이것 자체가 북에 있는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님들한테 위임장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이것도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탈북자들 중에서 뭐 그런 의사를 그런 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계속 북에 있는 가족들이 아 이것도 이례적이네. 이례적이고 근데 이거 어떻게 북쪽에서 아셨을까?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권방송이 어쨌든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 자체가 되게 남쪽 사회에 미치는 파급도 있고 이 사건 자체 의미가 있었으니까 유튜브를 또 올렸겠죠. 유튜브를 올리고. 근데 이거를 보시던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으니까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칭하대에서 당시 일하셨던 정결 교수님이 이걸 보시고 노력해 주셔서 중국의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위임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위임장이 어쨌든 저희에게 전달이 됐고 그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들이 다시 우리 13명, 12명에게 그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 가족들이 위법하게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납치위임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를 통해서 남쪽 법정에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이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렇죠. 주권방송에 또 해외 동포들의 도움. 그렇죠. 그 위임장. 자, 여기에 정부가 뭐 승인하거나 뭐 간섭한 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이 사람들 피해자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만약에 승인받고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승인해줍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북쪽에 위임장 받으러 간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하죠. 그 당시. 그 후에 했어요, 실제로. 위임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위임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법정에서 판사가 계속 성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주권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북승인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고, 그래서 그 위임장을 보강하는 공민증이라든가 또는 위임하는 양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촬영돼서 저희한테 다시 왔죠. 다시 왔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쪽에 있는 그 딸들을 위해서 북에 있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당시에 보면은 북측에선 계속 납치됐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돌려보내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우리 변호사들이나 네. 변호사님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거에 적극 호응을 해주셔서 네. 의사를 밝혔고, 여기 이제 우리 저희가 직접 교류할 수 없으니까 해외 동포들의 힘으로 네. 이 사건이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네. 것이 더 일파만파 네. 확산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여기서 그럼 어쨌든 받아서 저희가 인신보호구 이제 심사 청구를 했죠. 그치.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했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부는 위임장을 받는 걸 방해했고 또 정기열 교수님 통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정기열 교수님이 친북적인 인사를 해서 종북몰이하고 위임장도 사실 종북몰이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뭐 접촉해서 받았다 이러니까 꼭 뭔가 이 또 이거 간첩 같은 뭐 간첩 같은 그죠? 네. 이런 인도주의적인 사안으로 접근해서 인권의 문제이고 특히 인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신보호구제 심사청 절차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건 남쪽의 사법부의 권한이 북쪽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의 논리예요. 역으로 그 이런 걸 하려면 원래 국가 대 국가가 되고 위임을 받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서 또 상호 간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법은 북쪽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변호사 위임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장애가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뭐 북을 우리 영토로 그렇죠. 생각할까? 네네. 원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분단의 비극. 북쪽을 마치 방과단체가 점령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납치위임 범죄를 만들었는데 네. 남쪽의 법률을 이용하기에는 결국 종북몰이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남쪽의 어쨌든 사법부가 해야 될 임무예요. 합신센터에 있는 북쪽의 공민들이라 하더라도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북쪽에 있는 분이 위임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법정에서도 위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죠. 대법까지 다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위임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그렇지만 종북몰이로 이용하기에는 좋고 또 하나 정부에서는 우리가 위임받기 위한 거 보완하기 위해서 북측 부모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협조를 해줬습니까?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협조를 안 해줬겠죠. 그러면 그 정부는 뭡니까? 그 정부는 사법 부가 우리 보완해오라는 서류 같은 거를 또 거부하는 이게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연출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일관된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 12명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이 재판이 열립니다. 네. 진행이 되는데 딱 북해의 식당 종업원들은 합심센터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계속 그걸 연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3개월 뭐 이런 기간은 뭐 그들 마음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연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도 또 세 번째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이 재판 중간중간에 12명 종업원들을 순차적으로 퇴소시키는 네. 그래서 이걸 퇴소시켜서 뭐 모초 어디인가 살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것도 되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탈북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3국을 여러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발표도 안 해요. 언제 갔다 들어왔다 뭐 나갔다 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의혹이 두 가지가 생겼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로 안 갔어요 이분들. 그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이 12명의 종업원들이 네.
굉장히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면 특별보호대상이 되면 국정원장이 하나 통일부 장관이 하나원에서 정착지원 교육을 하는 것을 국정원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도 국정원이 하고 보통의 일반 탈북자는 조사를 국정원에서 한 다음에 통일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자본주의 교육을 하는 그렇죠. 체제인데 이분들은 합신센터에서 조사받고 나서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내 관리 감독하에 그곳에서 자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랑 계속 친해지는 거죠? 이러면 국정원 직원들하고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귀순공작이 있었다는 거였죠. 조사 과정에서 이 친구들을 결국은 납치범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 과정이 이 과정에 있었던 거고 2심 보호국제 청구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사회로 배출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기간이 들어와서 한 4개월이 4월 달에 들어와서 8월에 나갔으니까요. 4개월이죠. 예. 4개월 동안 귀순 해외 공작이 나름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심 보호구제 심사 청구가 자 우리 재판장들은 이러한 2심 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신문기를 열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해야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데 신문기를 열긴 열었어. 네. 그다음 출석 명령도 내렸어.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인신이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법 판사가 확인을 하라는 게 2심 보호구제 심사 청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이 법정에 서면 국외 가족들이 다 죽는다는 식이에요. 아 이게 늘 나오는 탈북자들의 그렇죠. 회유하는 그러니까 인신 구제 절차가 우리나라는 탈북자들한테 적용할 필요가 없어. 왜? 탈북자들이 신문 과정에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대한민국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외 가족들이 다 정치범수용소 가서 죽는다고 하니. 그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나 납치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이 자유를 찾아 실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납치되어 왔다고 하면 북에 가서 어떻게 돼요? 처형된다고 또 하죠. 또 처형돼요.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시기다라는 딜레마를 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낡은 의식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 분단 냉전 잔재의식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이게 종북몰이가 충분히 먹히죠. 먹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놀랬겠어요. 판사가 12명 전부 다 출석해 강제 명령을 내렸는 걸 전달하고 나서 화살장 눌렀어요. 저랑 우리 천낙궁 변호사랑 그 판사 있죠. 세 네. 명이 이 탈북 망동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죄명도 없어. 아니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했고 판사는 판사가 당연히 그 법에 따라가지고 인신보호구제법에 따라가지고 출석 명령을 해서 직접 확인하게 돼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데서는 이 법 그대로 시행한 사람들이 왜 고발을 당해야 되나요? 그 고발한 사람들 뭐예요? 무고죄잖아요. 그렇죠. 더 기고만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발당하면 보통 검찰이 수사를 하죠. 이런 사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가 진행 중에 신속하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신문기를 늦추고 열었다가 안 나오면 또 불러야 되는데 또 출석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직접 그 합신센터에 가서 뭐 확인해 보다니까 이것도 안 하고 시간을 쭉 계속 연장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정을 해요. 합신센터에 위법 수용 여부를 다 사회에 나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판단할 실익이 없다. 예. 이거 재판부 뭐야 이 인권 옹호를 위한 납치인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인권을 보장해야 될 판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대법원에 양승태가 있었을까요?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판사라고 하면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판사 이해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용인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그런 네. 용기를 있는 판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의혹 세 번째를 정리해 드리면 보통의 탈북과 이 13명 이 사건은 전격적인 발표, 통일부터만 발표, 그 다음에 입국 과정도 신속함,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나오는 과정
이 세 가지 의혹이 하나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특별한 국가안보에 특별한 영향을 줄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하게 국정원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정착교육까지 담당을 한 네. 그 합신센터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조사받고 거기서 정착지원 교육을 받으면서 주로 대학 대학 입학에 뭐 자기소개서들 쓰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가면 뭔가 불안해. 그죠? 납치 범죄가 은폐되어야 될 납치 범죄가 알려줄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귀순 공작이 성공됐다라고 했을 때 사회로 배출해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에서도 각하시키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나와서도 계속 만나면서 관리를 했죠. 네. 왜냐면 탈북자분들이 뭐 보통 사회 나오게 되면은 경찰의 그 거주지 경찰들하고 되게 친합니다. 뭐 담당 신변 담당 보호관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모든 걸 그런 경찰들한테 의존하게 만드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계속 추정해 보면 국정원이 관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왜냐면 바로 이제 귀순 공작이든 어쨌든 국정원 관리하는 합동신문센터에 있다가 통일부 거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정원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기까지 과정, 도착 직후 발표, 그 다음에 합동신문센터에서 퇴소와 사회 정착 이런 데서 모든 이제 의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일부가 발표하고 나섰지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은 여기 국정원 있지 않았는가? 왜? 합동신문센터도 국정원 가능하고 퇴소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국정원에 대한 제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좀 하려면 잘하지 말이 많이 어긋났어요. 이것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의혹을 낳은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 좀 구체적으로 네네. 얘기해 주시죠. 2016년 4월 입국에서 2016년 8월 퇴소. 네. 퇴소까지 어떻게 보면 1기예요, 1기. 그다음부터는 성 이름 다 바꿨어요. 아,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수소문을. 네. 수소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때부터. 그때 중간에 허강일 지배인이 우리 민변을 잠깐 찾아왔다가 다시 국정원에 그 돈을 받고 입막음으로 사라졌어요. 네. 뭐 그게 잠깐 그 2016년 가을경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 외로는 계속 소문이 안 되고 그냥 대학 다니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아는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 그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유인 납치 범죄가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 저희가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제가 경찰청 이렇게 만나러 간 겁니다. 면담을 신청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제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 말이 막 달라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은 자기 손들을 떠났다라고 자꾸 얘기를 나가는 순간 네. 떠났다. 통일 왜냐면 나가면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 맞죠. 통일부 그렇죠. 쪽에 뭐 하나센터나 이쪽에 주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또 그 신변 보호관들이 중심이 되는데 통일 이제 저희가 접촉했던 종업원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국정원이 공작위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사회 나와서도 만나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네. 종합했겠죠. 협의해도 종합했고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은 해요. 뭐 대학 등록 뭐 이런 집이다 아, 이런 거 해서 하는데 네네. 결국 국정원의 감독하에 통일부는 얼굴 마담해서 하다 보니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뭐 통일부에서는 특별보호 대상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은 특별보호 대상 아니고 일반 탈북자들하고 똑같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국정원 특별보호 대상일 텐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경찰청에 물었을 때도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다. 신변부 책임은 국정원이지 가지고 있다 했다가 나중에 되면 저희가 또 그 문제를 서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저희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또 말 맞춰서 와요. 국정원 손 뗐다. 뭐 이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신변 보호관 일반인과 똑같이 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네. 예, 지금 신변 보호관들의 감시와
친절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요? 네. 3년 지난 지금은? 네. 어느 시점부터 됐는지는? 근데 국정원 직원들에서 맛있는 거 계속 사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권 바뀌고 하니까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뭐 공작했던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의혹, 당시 의혹이었지만 지금도 풀리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문제. 이 북종업원 유인납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린 입국, 정착, 전반 이 모든 과정이 이례적이었고 거짓말로 일관되어 있다. 이런 과정이 이 12명 유인납치 사건에는 이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3년 넘게 이 사건을 계속 관심 주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3년 기간 동안 우리 변호사님 생각이 좀 어떠셨는지. 이 사건이 발단이 분단 적대 여기로부터 발단이 된 거죠. 그렇죠. 공작으로부터 발단된 거 아닙니까? 북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붕괴시켜야 될 대상인 거죠. 네. 그럼 북의 국민들 데려오는 그러니까 유인 납치. 그러니까 공작이 되는 거예요. 공작을 해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체제의 우월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탈북 문제 관련해서는 많이 제기하기가 어렵죠. 잘 안 들켜. 근데 이번에는 이건 많이 들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의 공작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하는 사람들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제가 만나보고. 너무 요즘은 뭐 자꾸 저하고 뭐 민변하고 전쟁을 한다는데 웃겨 죽겠어요. 뭐 제 이 민간인하고 뭔 전쟁을 합니까, 자기들이. 응?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견제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걸 키워야 국정원의 이 만행들을 청산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쁜 짓을 하니 어설프게 하니까 우린 제대로 우린 눈 감고 검증하기도 어려웠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정원이 북을 붕괴하려는 수많은 나쁜 짓을 네. 국제적으로 그죠? 납치는 테러 행위 아닙니까? 제3국.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세금을 들여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뭔가 북한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은 국내 어떤 그 대북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왔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국민이, 순수한 국민이 희생양을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밝힐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밝히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해외 식당하면서 매수된 지배인에 의해서 아내 규율을 무너뜨리고 또 데려와서 또 귀순공작하고 그리고 대학 생활 잘하고 있다. 그럼 여기 와서 피해자가 그죠? 피해자가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울고만 있습니까? 그 뭐 3년 동안 울어야 됩니까? 3년 동안 그러면 단식 투쟁을 해야 됩니까?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 데려온 납치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알바하고 여기 자본주의에 적응하려면 개인이 적응하려면 온갖 이 어려움과 유혹에 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마치 뭐 잘 살고 있고 여기 자본주의가 뭐 훨씬 좋다 뭐 아주 이런 궤변에 익숙한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들이 조국의 지원 하에서 그죠? 진상이 밝혀지고 가족들의 품 속에서 만약에 여기 나중에 살고 여기 이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뭐 여기 뭐 사는 거 전 좋아요. 그때 그게 통일이에요. 사실은 통일 여기 살아도 되고. 그죠? 근데 지금은 마치 납치인한 사람이 여기 뭐 신변 보호관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과정을 마치 여기 적응한 거죠. 여기 적응하고 여기가 좋아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망치는 걸 즐기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응? 네. 뭐 이상입니다. 네, 저희 조작 방송 10번째에서는 3년 전에 발생했던
부회식당 12명, 뭐 지배인까지 포함 13명, 유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정말 그 12명이 한국에 있고 싶은지, 아니면 납치되었는지, 북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 의사도 제대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난 이 진행오는 과정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뭐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냈고 북에 있는 가족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진상규명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또 나서는 문제가 뭐였는지는 조작 다음 방송 11화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조작방송 11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